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엊그저께 영상에서는 형 힘들면 웃지 마 라고 해서 어제 영상에서 안 웃었더니 어제 영상 댓글에서는 형 좀 웃어줘 라고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오늘은 반반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솔로일 때 해보고 싶었던 보켓리스트를 예전에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혼자 캠핑 여행 가기. 제가 한 번도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캠핑장 가면 약간 야생, 자연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호랑이한테 살켜서 대가리만 굴러다니다던가, 뜯겨 먹어가지고 살점조차 남지 않는다던가, 장산범한테 납치돼서 깜깜 무소식이던가, 그런 게 사실 무서웠어요. 근데 초보 여행자한테 좀 괜찮은 곳을 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이거 다원이 건데 이거. 하겠죠, 이 정도면? 잘 쪘나? 되게 움직이기가 힘드네. 부디나 다음엔 아빠랑 같이 가자, 안녕. 하,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너무 숨차. 하, 무거워요, 몸이. 그래도 추운 데서 잘 때는 따뜻하게 자야 되니까 요즘 날씨 추우니까요. 사장님, 그 바베큐 해먹을 건데 스프레 받으신다고? 네, 근데 사장님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저거 주세요. 요걸로? 네.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조금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 막 힘들어, 몸이.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뜻깊은 날인 게 태어나서 여행을 혼자 처음 가봐요. 그리고 혼자 밥상 차려 먹는 것도 처음 해보고, 진짜 다 처음 해보는 그런 것, 이 소소한 것부터 해나갈 겁니다. 물론 차 없으니까 택시 타고. 여러분도 택시 타고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럴 리 없어. 자, 늑대한테 물어 뜯기지 않을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를 제가 빌렸어요, 오늘. 혼자 꼭 고기 꺼먹고 놀려고. 우와, 좋다. 일단 혼자 여행 오니까 좋네. 일단 이 소고기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나눠줄 생각하지 않고 혼자 다 나 혼자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좋아요. 라면도 먹을 거기 때문에 주전자 물 끓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여행 와서 이렇게 고기 굽고, 뭐 여행이라고 남들이랑 비교할 만큼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야, 맛있겠다. 와, 좋다. 혼자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아. 좋아, 진짜 좋아. 김치도 막 입에 넣었다가 이렇게 아밀라제 묻힌 상태로 봉지에 젓가락 넣고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어? 자, 와. 이거 보여? 이거? 기름기, 어? 윤기 자글자글한 게 이게, 어? 쌈장보다 고추장 좋아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다. 아,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구나. 날씨도 추운데 약간 좀, 이런 데서. 와, 쫄로가 진짜 좋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래. 이 맛있게 잘 익었어. 라면도 맛있고. 아, 미안하다, 편집자님. 아, 또 소고기 보니까 또 생각났네. 아, 진짜 정말
소고기 사준다고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 미안해 죽겠어. 근데 이거 예 찍어가지고 이거 어? 까먹은 걸 어떡해. 그러니까 육지랄을 떨고 있구나.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겨울을 좋아했는데 합기도를 다녔어요. 합기도를 다녔는데 겨울에 이제 나오면 엄청 춥잖아요. 가난해서 이제 제가 패딩도 없었어요. 아빠랑 살 때. 그래서 합기도 끝나고 나오면은 편의점이 바로 앞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깨장 500원짜리인가? 600원짜리인가? 추운 날 그 호호 부르면서 먹었던 그 기억이 왜 이렇게 좋은지 솔직히 100% 그것 때문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겨울에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년도 겨울에도 진짜 좋은 추억 많이 쌓게. 벌써 추억 하나 생겼어요. 장난 아니고요? 니들이랑 통화 좀 해볼까? 항상 가지고 다니지. 그래도 어? 니들 가끔 전화 때문에 내가 어? 안심심하게 잘 어? 보낸다. 여보세요? 어, 이환님. 어, 몇 살이니? 15살이요. 뭐 하는데? 그 방에 누워있죠. 방에 누워서? 이환님 듣고 있습니다. 손은? 다음에 다네 다음에요 다음에 나도요.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 좋은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안 하면 형처럼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사랑해. 아,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솔로 되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아. 일단 솔로 크리스마스라고 놀리잖아 너희.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다? 걔넨 그냥 네 여자, 네 남자가 될 확률이 높아. 흔들을 지하기로 가는 거지. 옛날에 했던 내대 있잖아, 내대. 그거를 좀 다시 하고 싶어. 아, 뻔 대신 다 아니고 진짜 내가 너무 못 챙긴 것 같아서 구독자를. 제일 옆에 있는 건 구독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있던 거야. 어. 다운이도 필요 없어. 어, 애들도 필요 없어. 구독자가 짱이죠. 예. 네. 아, 맛있겠다. 진짜 제가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돌아왔어요. 왜? 구독자님들 때문에 이렇게 여행도 오고? 에이, 좋잖아 다. 어, 잊지 말라해. 존나 멋있어. 너무 주책이었나? 치에 재밌는 게 뭐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진짜 팬인데 진짜 내가 힘든 거. 배 터집니다. 이 처참한 흔적. 에이, 저 새끼 때문에 씨발 내 친구 다 잊었어. 빨리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잘 곳입니다. 장판도 있고 전기도 있고 잘 돼 있어요. 만약에 진짜 저같이 초보 캠핑 그런 사람이 야외에서 자면 얼어 뒤지거나 아니면 처음에 말했듯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스피커인가? 아, 진짜 완벽한 하루다. 뭐 짜증나는 일 하나도 없고. 근데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 좀 전화하고 싶은데 안 받아. 제 매니저요. 아, 이제 매니저가 아니지만 상대한테 참 미안해요. 제가 잘 될 때 올라오라고 한 건데 한두 달만 하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끝까지 책임 못 진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은 형 마음 알지? 사랑한다. 내가 씩씩해지는 일기? 스토리가 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진주는 뭐고 나는? 심심하죠? 어. 그래 보인다고?
바빠서 절대 그렇게 안 보일 텐데. 다시 전화할게. 항상 바빠서 심심할 틈도 없는 사람한테 진짜 다원이한테 전화해볼게. 진짜 자야겠다. 여러분 안녕. 오늘 캠핑 진짜 즐거웠다. 카메라 넘어졌어. 카메라 되는 게 하나도 없어.